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시점 기준으로 한 일주일 후 정도면 이제 아마 개막을 하는 것 같은데,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 요즘에 토익 공부하기 참 좋은 사람일 텐데, 저는 축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월드컵 기간에도 야구를 열심히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6월 달에 기말고사도 있고, 뭐 월드컵도 있고, 뭐 그래서 토익 수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부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짬은 좀잘 이용하셔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번부터 130번까지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의 구성. 지금 요 ABCD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토익을 보면, 전통적인 품사 문제는 뭘 이용했었죠? 어형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simple, simply, simplify, simplicity, 혹은 simplification. 뭐 이런, 그죠?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됐어요, 품사 문제가. 근데 요즘에는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품사와 어형을 묻는 문제가 자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 ever를 빼고 나면, 그죠? ever가 붙었기 때문에 생기는 영향도 있겠으나 구성 자체는 이 아래에 뭐가 와야 되죠? 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절이. 그래서 which가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이 되죠. 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것인데 ever가 붙음으로 해서 자, 이것은 강조의 개념이 돼서 부사절이 되죠. 그래서, 자, 어느 것이 뭐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which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대명사와 형용사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ever가 붙으면 복합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로 쓰이게 되면, 부사절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복합관계대명사는, 자, 명사절로도 쓸수 있어요. 강조의 명사절로도. 그죠? 어떠한 것이 뭐뭐 하든지 간에 자, 그것을, 그것이라고 하는 주어 목적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ichever plus 절이 되고 요절 자체가 명사절이나 부사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A번은 됩니다. B번 같은 경우에는 each other는 상호대명사라고 해요. reciprocal pronoun이라고 해가지고 저거 대명사입니다. C번은 anywhere. 이거는 부사죠.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 그리고 either는 자, 형용사, 그 다음에 대명사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부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접속사는 either A or B죠. 그 다음에 부사로 사용되면 부정문에서만 쓰이고, 문장의 끝에서만 쓰여요. 자, 또한 역시의 뜻입니다. I don't like soccer either.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축구 안 좋아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그러면 사실은 품사와 지위가 전혀 다른 그런 네 단어잖아요. 다만 품사 문제는 품사 문제인데 전통적인 품사 문제처럼 어미를 가지고 품사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근에 그 토익의 추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이 꼬리를, 자, 어미를 이용해서 품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단어의 품사와 지위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강조점 분명히 받으셨죠? 자, 그럼 앞으로 단어를 볼 때는 뜻만 그냥 주구장창 외우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품사가 뭐냐, 너는 도대체. 이거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굉장히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 그냥 대충 읽고 막 해석하고 하지 않고 전치사와 명사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형용사로 못 쓰이는 걸 지우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워야 되는 거거든요. 주웠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자꾸 문제를 읽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문제풀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점 여러분들 자, 꼭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D번으로 정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는 뭐냐면, either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날이 되는데 앞에 not이 있죠. not과 either가 합쳐지면 뭐죠? 그거는 neither입니다. neither. 부정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항공사가
확인을 해주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까? 확정해 주었습니까? 자, 항공사가 어떤 이용 가능한 좌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확정해 준 거예요. 자, 언제죠? 바로 정해진 두 개의 날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날짜 중 어느 한 날짜에도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확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해석까지 말끔하게 자,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고요. 자, 선택지의 구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경제적인 문제 풀이에 있어서 이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이번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가시면 ABCD는 요거는 그 고전적인 그런 품사 문제예요. 품사가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does not과 동사 원형 사이에 와 있으니까 결국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주관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정답을 D번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요거는 1초짜리 어형 및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 문제와 똑같은 유형인데도 자, 바로 우리가 답을 찾는 데는 22번 유형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엔 21번 유형의 자, 품사나 어형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형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거는 품사 문제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not과 necessarily가 만나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부분 부정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와 not이 만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서 이 문장도 column입니다. 자, 바로 Gillette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칼럼이 있는데 그 칼럼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반영 안 하고 있어요. 이런 100%의 부정이 아니라 부분적 부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요? 자, 바로 의견이 되겠습니다. 누구의? 바로 자, 바로 이곳에. 그래서 이곳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자, Wall Street Journal이라고 하는 신문사는 들어봤죠? 네, 좀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Main Street Journal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Editorial이라고 하면 자, 사설이 되겠고요. 사설위원회의 의견을 자,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122번도 자,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23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모두 다 명사일 수 있습니다. Delay는 동사명사 동일형이긴 한데 자, 여기는 지금 without 이하의 명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가능성은 없애겠습니다. 뭐뭐를 지연시키다 이 뜻이죠. 자, A번은 지연의 뜻이고요. 자, action이라고 하는 단어 당연히 명사입니다. 행위의 뜻이 있고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뜻 뭐죠? 바로 수단, 조치의 뜻이 있습니다. Take action. 그러면 수단, 조치를 취하다의 뜻이고요. 자,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action은 불가산 명사라는 거예요. measure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단어도 수단, 조치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자, a measure 이렇게 꼭 외우세요. 요거는 가산명사로서 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take a measure 이렇게 되고 자, 요거는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자, 앞에 a를 붙여 쓸 수 없죠. 따라서 무관사로 만약에 take 다음에 빈칸이 나오면 이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부정관사를 보여주고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자, take a measure가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와는 무관한 설명이지만 자,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대한 이 정도의 자, 추가 설명과 특징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favor라고 하는 것은 호의가 되겠습니다. errands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이죠. 심부름은 관련된 동사를 잘 외우셔야 되는데 run an errand 이렇게 쓰든가 요거 심부름 가다의 뜻이에요. 혹은 do an errand라고 해서 do나 run 동사를 씁니다. 자, 요것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동사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ABCD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더라도 다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부터 이제 보시면서 답을 쓰시는데 프린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리가 됐어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브라운의 주문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없이? 바로 지연 없이. 자, 처리가 이제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번으로 정답 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선 추가적으로 further라고 하는 단어만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further는 당연히
far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더 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 뜻이고요. 2번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토익에서는 주로 2번으로 2번의 뜻이 나오는데 additional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추가적인. 그리고 further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additionally의 뜻, 추가적으로라고 하는 뜻으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토익의 출연 횟수가 굉장히 많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further delay, 그럼 추가적인 delay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23번도 해설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4번은요. 자 더 다음에 명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입니다. 자 writer라고 하는 자 명사가 보여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 다음에 명사는 이미 나온 것이고 그럼 선택지 중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런 접근을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해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acclaimed가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앞에서 acclaimed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정답을 C번에다 쓰셔야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acclaimed라고 하는 PP를 자 수식하는 것은 결국은 동사로부터 나온 아이니까 부사가 하는 게 맞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형용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뭘 알아야 되죠? 해석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자, 두 개의 형용사가 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 단어가 수식을 받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확률로 가는 게 맞고, 자, 형용사 앞에, 형용사와 명사의 앞쪽에 또 다른 형용사가 정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10번 시험 나오면 한 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또다시 꼼수는 뭐다? 네, 확률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을 일단 C번에 썼습니다. 재수가 좋으셨나요? 예, 재수 없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요거는 재수가 좋았나 봐요.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해석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 그런데 그래서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봤는데 acclaim이라고 하는 것은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래서 굉장히 찬사를 받는 자 그런 작가가 되겠어요. 그런데 앞쪽에 critically가 들어가게 되면 비판적으로 찬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비판적으로 찬사 받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비평가들에게 어떻게 한다? 찬사 받는 작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critically acclaimed wri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써놓고 자 이제 우리가 사후에 이렇게 수습을 하고 필요한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인데. Acclaimed라고 하는 단어가 토익에 자주 나오진 않아도 그래도 간간히 등장을 하는 단어니까 자, 점수대가 좀 있는 학생들은 특히나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Acclaim은 무슨 뜻이냐면 찬사를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찬사 받는 것이고 자, 어떻게? 자, 바로 비평적으로 찬사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비평적으로 찬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무슨 개념인가요? 해석이 좀 모호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현은 아예 통으로 외워두세요. 자, 원어민들이 평상시에도 되게 잘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고급진 그런 잡지들 있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비평적으로 찬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critically 자, acclaimed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정답 썼으니까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Bowell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is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보니까 또 명사가 하나 또 나와 있네요. 이게 이제 명사잖아요. 그럼 둘은 뭐죠? 이거 동격이라는 거죠. 콤마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죠? 작가입니다. 어떤 작가죠? 비평가들에게 찬사받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용사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네요. 왜? famous가 이하의 자기 식구를 데리고 왔어요. 뭐 때문에 찬사를 받죠? 바로 자 detective novels가 되겠어요. detective novels는 뭐죠? 탐정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정소설로 유명한 자 비평가들에게 찬사받는 작가인 보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recipient. 자, recipient는 자, 별표 두 개. ENT로 끝났잖아요. ENT나 ANT는 가끔 사람을 나타내요. 저것은 수령인, 수취인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뒤에 이제 상이 나와 있으니까 상의 수상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상은 바로 Creative Mind Awar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 마무리 짓고 자, 아주 좋은 표현 배우셨으니까 Critically Acclaimed Writer라고 하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125번 가보시면요. 125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동사고 구동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동사는 전치사형 부사. 그러니까 생긴 건 전치사처럼 생겼는데 부사로 쓰이는 아이들이 하나의 자, 동사로 활용되는 거의 수거적 표현을 말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외우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백업이라는 건 뭐죠?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예. 후진시키다.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차량 따위로 후진시키다의 뜻도 있고 백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갖다가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후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갖다가 백업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죠. 그때 백업시키다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됩니다. 여분으로 뭔가를 만들어두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백업을 쓰죠. 자, take place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기본 표현입니다. 이거는 happen, 발생하다, 개최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자, 세 번째 put together는 자, 요건 타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것도 타동사죠, 사실은. put together는 뭐뭐를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put together a report.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서를 만드는 건데 보고서를 자료들을 모아서 만드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 countdown은 요건 자동사예요. countdown은 말 그대로 숫자를 세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초를 막 세는 거죠. 9, 8, 7, 6, 5 이렇게 세는 거 알죠? 말 그대로 countdown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next month가 이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고수 입장에서는 바로 지우고 이리로 갔겠지만 사실은 이 네 개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선택지 구성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풀 때 100%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악도 아니고 공포도 아닙니다. 모르면 공포스럽죠. 뭐가 답이지? 막 이렇지만 사실은 그 모르는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알게 만들게 되면 100%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앞으로 선택지들로 얘네들이 이제 나왔을 때 조금 처리 능력의 향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잘 여러분들이 메꿔 가시는 것이 자, 그것이 학습의 본질이니까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컨퍼런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열리는 거예요.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 달에. 됐죠? 어디에서요? Hyatt Regency. 뭐 호텔 이름이 되겠네요. 자, 어디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는. 자, 다운타운에 있어요. 어디 다운타운에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있는 Hyatt Regency라고 하는 저 호텔에서 다음 달에 개최될 겁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의 문장이었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까지 또 다섯 문항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52문항 중에 딱 반이 지났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높은 집중력이 요구가 될 겁니다. 이제 슬슬슬슬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이제 감도가 좀 떨어질 때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한 방에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하루에 한 강 내지 두 강씩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또 흡수하는 방법이다라는 점도 조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 후에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ll be right back. 자, 126번부터 다섯 문항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어때요? 그렇죠. 이 문제도 121번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에요. whether는 접속사입니다. thus는 접속 부사입니다. 연결 부사라고 하죠. either는 한번 했죠. 자, 형용사 대명사가 기본이고 부사 자, 접속사까지 있어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간 게 맞아요? budget cuts라고 하는 자, 지금 예산의 삭감이라고 하는 명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명사와 결합돼서 부사를 만들 수 있는 애가 여기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얘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D번이에요. 이런 식의 문항들을 처리하시려면 최근에 많아졌어요, 이런 문항들이. 다시 한번 품사 뜯어먹고 삽시다, 우리. 알겠죠? 원어민이 아닌 이상 자꾸 의미적분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자,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하시려면 단어의 품사부터 잘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이해됐죠? 오케이.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ecutive는 TV로 끝나지만 토익에서는 형용사를 안 써요. 무조건 중역의 뜻의 명사로만 쓰는 대표적인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중역들. 지금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뭘 강조했어요? 품사를 또 강조하게 되었네요. 자, 이것이 토익에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회사의 중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That ER을 guarantee 했습니다.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뭘 guarantee, 보장했나요? 있을 거예요. 자, 노가 붙었으니까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lay off는 정리해고죠. 그렇죠? 올해는 정리해고가 없을 것이다.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점을 보장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26번 마무리 짓고 7번 갑시다. ABCD가 모두 부사입니다. Severely는 심하게, 엄하게 이런 뜻이고, Crisply는 뭐죠, 여러분들? Crisp라고 하는 형용사가 우리 그 사먹는 과자 중에서도 crispy 뭐 이런 단어가 붙은 과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Crisp는 바삭바삭한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crisply라고 하면 바삭하게. 예를 들자면 crisply fried 뭐 chicken 이렇게 얘기하면 바삭하게 구워진 뭐 chicken, onion이라고 하면 양파, 뭐 튀겨진 양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Steeply는 가파르게 이런 뜻이고, 자, 이거는 뭐죠? Toughly는? 어우, 이거는, tough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거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toughly라고 하면 거칠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억세게, 굳세게,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ABCD에 대한 얘기들은 다 끝, 요 정도면 끝내도 돼요. 그런 걸로 봐서, 아, 이번엔 ABCD에 대한 설명이 짧구나. 여러분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요거는 뜻만 잘 외워주면 되는 그런 단어들인가 봐. 그렇죠. 이게 좋은 학습자예요. 제가 뭔가 특징들을 막 설명하면 문제풀이 전에, 아, 토익을 풀려면 저런 정보들이 필요한가 봐. 복습하셔야죠. 맞죠? 저는 기계니까. 아, 기계가 여태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이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라고 하는 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딱 토익 수준까지만 설명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Home Safety Inspectors. 그래서 그 주택 안전과 관련된 조사관이 말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히팅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 집에 난방 시스템이 어떻다? 자, 바로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하게 받았겠죠. 바삭하게 받았어요? Steeply. 가파르게 받았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억세게 굳세게 받은 거 아니죠? 자, 그래서 127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8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는 품사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것도 품사부터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더 다음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 자리죠? 형용사 자리네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형용사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 어디 있어요? 부사, 명사 빼고 나면 정답은 C번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풀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prominent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를 두 개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prominent는 눈에 띄는 거예요. 두드러진의 뜻입니다. 자, 두드러진이 의미가 어떻게 확장됐어요? 그렇죠.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요한의 뜻으로 저쪽으로 하나 확장됐고, 두 번째는 유명한의 뜻으로 확장됐습니다. 눈에 띄는, 두드러지는.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의미까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ob fair 이렇게 됩니다. 자, job fair는 구직 박람회가 되겠죠. 자, 구직 구인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국제 구직 박람회가 무엇을 특장점으로 하나요? 자, some of the most prominent companies. 자, 가장 유명한 회사들 중 일부를 자, 특장점으로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자, 그러시면 28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9번으로 가시면 요거는 ABCD의 선택지가 또 어때요? 자,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rather는 다소간 부사예요. 물론 rather는 단독으로 자 사용되는 자 그런 용례보다는 rather than, would rather 이렇게 더 많이 있어요. would rather는 하나의 조동사를 구성합니다. 뭐뭐하는 편이 낫다, 뭐뭐하고 싶다. rather than은 뭐죠? 하나의 전치사 접속사를 구성합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누구가 뭐뭐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지만 rather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와있으면 부사예요. 두 번째 regarding은 잘 아시겠지만 ing지만 전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전치사로 쓰여요. 물론 regarding이기 때문에 동명사나 분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로는 about의 뜻이라는 거, concerning과 동의어라는 거, 뭐 완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기본 정보입니다. 토익으로서.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컴마 뒤쪽에 주어 동사가 보이세요? 컴마 뒤쪽에 주어 어디 있습니까? 예. 동사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컴마 앞쪽에 주어 동사 보이세요? 예. 자, 바로 동사가 보이고 그 앞쪽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또 121번, 126번과 똑같은 유형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품사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를 왜 매 문항마다 이렇게 따지고 묻는지 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자 그 방식대로 문제풀이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시간 단축이 많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129번 문제도 사실은 그래서 1초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형 문제는 아니지만 품사 문제 맞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정답 D번이고요. 뭐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뉴스를 뭐로부터 뭘 통해서 바로 electronic device 스마트폰도 좋고 인터넷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혹은 뭐 랩탑도 좋고 이런 전자장비를 통해서 뉴스를 얻어요. 우리가 이것이 어떻습니까? 편리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뭐를요? 자, value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높이 평가하다의 뜻이고요. 높이 평가하기를 지속하고 있어요. 뭘 높이 평가합니까? 바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험이죠? 바로 hardcopy newspaper예요. hardcopy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인쇄가 된 상태를 hardcopy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출력된, 인쇄된, 출력과 인쇄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종이신문이에요. 종이신문을 읽는 것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기를 지속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내용 파악까지 완벽하게 됐으니까 129번도 마무리 짓고요. 130번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의미가 또 같지 않고요. 자, 다 명사일 수 있습니다. 다만 attempt는 명사 동사, 시도하다 시도, estimate는 자, 추정하다와 자, 요거는 추정치, 견적의 뜻이 있죠. estimation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별표 3개들이죠. estimation은 추정이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정치, 추정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견적이고 견적서의 뜻까지 있어요. 자, 무지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토익에. 잘 알아두셔야 해요. estimation과 구분 잘 하셔야 되고 omission은 생략입니다. objective는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쓰입니다. 객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명사로도 쓰죠. 이것도 별표 2개입니다. 자, 그래서 팁으로 끝났지만 목표의 뜻으로 명사로도 너무너무 토익이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이제 이 자리가 명사 자리라고 하는 거는 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되 자, 전부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형용사로 쓰인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명사, 어떤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Insurance Premium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Premium은 원래 추가적으로 더 내는 할증료를 말하는 거죠. 원래 할증료를 말하는 건데 insurance premiums라고 하는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면 이때는 그냥 요금의 뜻으로 쓰여요. 보험료에만 주로 쓰입니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가 동사 어디 있습니까? are. 따라서 중간에 어떻게 할까요? 묶어야죠. 이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험료들은 어떤 것이죠? 자, 바로 요것입니다. 생략입니까? 시도입니까? 자, 바로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냥 견적입니다.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답 B번이고요. and, 이하는 해석이 없어도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엔드기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동사가 없죠? 바로 이 동사와 똑같고 이 주어와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또 어떻습니까? Subject to.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별표 3개 드리겠습니다. Be subject to의 to는 결론적으로 전치사입니다. 무엇무엇의 대상이다 이런 뜻이고 뭐뭐의 영향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vacation is subject to wea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가라고 하는 것은 자, 뭐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뭐죠? Changing, change입니다. Change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되겠습니다. 자, individual circumstances of each applicant. 각 신청자, 기원, 지원자 각각의 어떤 개인적 환경 있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 change의 대상이 된다.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저희는 130번까지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가게 되죠.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좀 필요한 자,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시면 되니까요. 자, 힘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시면 저는 여러분들과 자, 네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